춘천 시민들의 가장 주된 건강 문제는 노인성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되어야 할 보건 사업으로는 만성 질환 관리와 치매 검진 관리, 금연 절주 사업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노인 인구 비율은 14%를 넘어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보건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 질병은 감기와 고혈압, 피부질환 등이고 사망 원인은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흡연율은 22.3%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고위험 음주율은 22.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시민 등 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주된 건강 문제는 노인성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로 일반 주민은 만성질환 관리를, 협의체와 시정 모니터 요원은 치매 검진과 관리를, 직원과 공중보건인은 금연과 절주 사업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해야 할 보건 사업으로 일반 주민과 협의체, 시정 모니터 요원은 식습관과 체중 조절 문제를, 직원과 공중보건인은 노인 건강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이 같은 시민들의 건강 행태를 비롯해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성 질환을 비롯해 만성질환과 금연 절주 영양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관리라든가 방문보건 사업이라든가 치매혈관 쪽 이런 사업 이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와 함께 보건지소 시설 보강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의료 취약 문제를 해소하고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